3라운드 4강전의 첫 번째 경연의 무대까지 만나셨습니다. 아, 정말 넋을 잃고 봤어요. 에?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, 섹시하게, 참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. 자, 먼저 홍팀이신 우리 김무용님, 장지연님, 오늘 이렇게 조금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. 자, 지금 추어주신 이 지루박부터 자, 어떤 그런 뭐 주안점을 두시고 이 작품을 보여주셨나요? 저희는 이제 만난 지는 한 번, 네? 딱 한 번 만나고 여기 왔습니다. 아~ 네, 이제 컨셉은 뭐 제가 당연히 네. 어리다 보니 아버지와 이제 딸 컨셉이지만 아~ 이제 나이 상관없이 네. 누구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네. 파트너를 지어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. 싶었습니다. 근데 아버지와 딸의 컨셉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춤 추실 때 우리 그러면 김무용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우리 장지현님 막 섹시하게 막 이렇게 하시던데 하여간 그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나이를 잊게 만드는 두 분의 무대였던 것 같고요. 그러면 블루스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나요? 아이고 이거는 뭐 얘기하면 좀 창피한 얘기인데 네. 그 뭐 지르박도 그렇고 블루스도 그렇고 네. 한 30여 년 전에 네. 약간 놀 때 추던 춤을 아~ 그냥 즐겁게 추자고 네. 내가 이거 우리 장쌤한테 네. 얘기를 했어요. 그렇군요. 뭐 오케이 하는 바람에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, 그냥 살랑살랑 네. 했는데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. 왕년의 그 시절에 내가 활발하게 정말 많은 활동 하실 때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만족스럽게 잘 추어주신 것 같은가요? 파트너분이 장지현님이? 아유 너무 잘하니까 네. 이게 뭐 제비 컨셉도 제비 컨셉이지만 네. 아유 너무 잘하니까 내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네. 좋겠습니다. 어떠세요? 함께 호흡을 맞춰보시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남자였던 걸로 그러니까 아빠 딸 컨셉 아니라니까 아까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. 자 엄지용님 네, 자 네. 먼저 지루박은 어떤 모티브를 갖고 주신 거예요? 일단은 지루박에서는 네. 저는 옛날 그 정통 방식의 지루박이 좀 아닌 네. 저만의 좀 젊은 좀 세대로서 네. 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. 조금 프리 댄스라고 네. 그다음에 또 저희 이제 같이 춤을 추셨던 파트너 좀 배려를 좀 저는 좀 살짝 안 하는 편인데 네. 좀 제가 좀 끼를 조금 살짝 좀 부리고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자 우리 김설아님, 네. 자 블루스를 추실 때는 네, 어떠셨어요? 파트너분과 함께하시면서 블루스를 출 때는요, 네. 그 추는 순간만큼은 나 이 남자한테 푹 빠졌다. 나 모르겠다. 그게 진짜 프로 정신이죠. 나 요것만 네. 하겠다. 네. 이것만 맡기겠다.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서 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. 마치 꿈을 꾸고 난 것처럼 이렇게 무대를 펼쳐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경연을 펼쳐주신 이 멋진 두 팀의 말씀을 먼저 들어봤습니다. 이제 아주 오늘 그냥 단단히 결심을 하고 웃으세요. 여러분 웃으세요? 뭐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? 괜찮으시죠? 자,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우리 김웅태 위원님부터 자, 어떻게 보셨는지요? 잘 봤습니다. 아, 네. 예. 두 분 너무 훌륭했고요. 네. 그 그림 자체가 환상이었습니다. 한쪽은 신세대답게 한쪽은 30대 때 놀던 그 가락으로 아주 너무 멋진 퍼포먼스였어요. 네. 아주 멋있었고요. 네. 청팀은 그 발을 처음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지루박. 네. 그 다음에 우리 그 홍팀은 약간씩 발을 죽여가면서 네. 그 맛을 내는 그런 지루박. 서로 이런 맛이 있었는데 네. 판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도 모르겠습니다. 말씀만 듣고서는. 자, 우리 박가희 의원님. 네. 아, 정말 행복하게 감상했습니다. 청팀 우리 남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긴장이 풀리셨어요. 네. 긴장이 풀리셔가지고 나 이번 판 한번 놀 거야 라는 게 제대로 보이셨어요. 네. 너무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홍팀
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. 춤은 사랑과 이별, 그걸 우리가 몸으로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빠와 딸 컨셉. 제가 저 개인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런 컨셉을 정말 좋아해요. 여기는 그 컨셉은 아니었다니까. 네. 아, 척. 그런 컨셉인 아니 척. 연인 컨셉이었다니까. 네, 네. 컨셉이. 네. 그래서 누구하고나 나이 차이가 나도 네. 우리가 춤을 누구하고나 췄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근데 아, 오늘 춤 나 너무 예쁘게 봤어요. 야, 저렇게 예쁘게 출 수 있구나. 그리고 저분들은 파트너가 아니시잖아요, 지금. 그렇게 한 번 딱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고. 예,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. 네. 한 번 만나고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. 네. 우리 사교춤이 이렇게 누구하고나 그냥 출 수 있는 춤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잘 봤습니다. 그럼 박가희 의원님은 홍팀에게 한 표를 주시는 건가요? 제가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지는 않죠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강용재 의원님. 청팀. 네. 청팀은 너무 발재간이 네. 너무 이뻐요.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 발재간. 발 포지션 자체가 너무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홍팀은 아우 두 번 이 관록과 여유, 야 너무나 진짜 이 보는 내내 너무나 감명깊게 보였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아우 진짜 근데 어쩜 좋죠. 이 강용재 위원님의 이 판정 소감까지 들어봤을 때는 세 분 말씀 듣고는 진짜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봤을 때 자. 아 역시 다음 라운드 최종 라운드에는 내가 올라가겠구나 우리 팀이 올라가겠구나 하시는 감이 오시나요? 예 옵니다. 아 감이 어떻게 오시나요? 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아 좋아요. 이 솔직하신 마음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저는 올라가고 싶습니다. 아 네 우리 장지현님의 솔직한 마음이시고 우리 김무용님하고 엄지용님 가운데 어느 분이 선배님이세요? 선배님 되십니다. 아, 김무용님이 선배님이시고 선배님이 표정이 아까랑 조금 전이랑 달라지셨어요. 울그락불그락 하시는데 자, 후배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선배님? 아유, 당연히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네. 양보가 아니라 양보를 해야 되겠죠? 아, 그렇군요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과연 판정단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셨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 이렇게 또 다음 라운드 올라가시게 되면은요. 그 라운드가 바로 최종 라운드가 되겠습니다. 자, 판정단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준비가 되셨다면 편말을 들어 주세요. 아, 자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우리 엄지용님께서 내가 청팀인가 이러고 지금 스티커를 보시나?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? 왜? 아, 네, 그 색깔이 너무나 네 반반이 이렇게 보여서 아. 그, 내가 무슨 색깔인가 한번 봤습니다. 아, 정말 내가 올라가는 것인가? 예, 예. 아, 네, 그렇군요. 자, 축하드리고요, 일단. 네, 우리 김무용님 함께 정말 한 번 딱 연습하시고 오셨는데도 어마어마한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. 그러나 오늘 솔직하게 뭐 패배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. 이 라운드에서 양보. 말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보라면 양보를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실력 차이겠죠. 나이 차이고 세월이 또 이렇게 오랜 사람이라면 네. 이걸 지금 다시 새로운 걸 하기도 좀 힘들어요. 네.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계속 써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는 그 업그레이드가 좀 안 되네요. 아, 예. 아유 너무 멋지셨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춤을 추시다 밀리셨어. 제가 딱 봤죠. 그죠? 보셨죠? 그 우리 엄지용님께서 김무용님의 후배신데 일부러 미신 거예요?
나는 기필코 올라가겠다 하고 이렇게 밀어버리시대? 아닙니다. 절대 그런 적은 없고 네. 부딪힐 것 같아서 네. 얼른 후다닥닥 뺐습니다. 아, 나도 모르게 부딪혔지만 후다닥 네. 빠지셨다. 사실이시죠? 예, 진심입니다. 아, 농담이고요. 정말 춤에 푹 빠져서 추시다 보니까 언제 부딪히는 것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닿으시는 모습까지 저희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. 최종 라운드에는 우리 청팀과 홍팀 가운데 청팀이신 엄지용님, 김설아님이 올라가시게 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